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방울복랑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모처럼 장마 중에 조금 개인 날이라 애들이 조금 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요 방울복랑도 굉장히 이제 여름에 조금 취약한 어쩌면 얘가 동형 다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겨울에 얘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햇빛에 달궈지면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을 땡글땡글한 모양을 나타내 주는데요. 얘가 꽃대를 몇 개나 올려서 꽃대를 5개나 올렸네요. 6개를 올렸네요. 여기 뒤에 또 있네. 이 꽃대 올리는 게 결코 뭐 좋은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요 꽃이 피면서 또 진딧물이나 요런 애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 아이도 요 꽃이 핀 완성된 꽃에는 진딧물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옆에 한번 볼까요? 이 아이 피고 있는 요 피려고 준비하는 아이 이 아이한테는 진딧물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진딧물을 때는 어떤 것이 약이라고 했죠. 했었죠. 항상 제가 쓰는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퐁퐁 스프레이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말 퐁퐁 스프레이는 정말 큰 뭐 그거 없이 유해한 거 없이 약처럼 그런 독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깍지를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두세 번만 뿌려주면 이 아이 깨끗해진답니다. 이렇게 꽃이 예뻐요. 방울복랑이 유난히 예쁜 아이인데 꽃이 이쁜 만큼 여기 달달한 꽃이 피면서 이런 달달한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디가 오게 되는데요. 퐁퐁 한 방울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그만 한 두세 번 뿌려주면 깨끗이 회복이 된답니다. 깍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항상 그 방법밖에는 제가 화초도 키우고 뭐 다육이도 키우고 있지만 그 방법 하나로 여태 여름을 견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우리 장미 허브 외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씩씩한 나이가 있을까 싶게 그냥 비를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싱싱해지는 장미허브예요. 장미허브는 무조건 노지. 비가 오나 겨울 추울 때만 빼고 무조건 노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예쁘게 자란답니다. 요 마디바도 어쩌면 여름에 더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요. 비도 그대로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도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 집 계란님들도 아직까지는 뼈라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목대에도 제가 퐁퐁물 한 번씩 뿌려줬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곰팡이나 이런 거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목대 깨끗한 편이죠. 이거는 돈시 버튼이라는 아이예요. 틈틈이 꽃도 피워주고 있는데요. 아사로나스 티르. 아유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송살구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송살구가 약간 힘들어 하더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또 옆에 또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이 미스로즈 좀 보세요. 정말 하나하나가 꽃처럼 예쁩니다. 이름처럼 예뻐요. 요 아이는 프리티 파티 코튼.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이름표를 봐야 될 만큼 이름이 어려운 아이입니다. 근데 요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그죠? 좀 독특하고 예쁘죠? 버뮤다 로즈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간간이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보세요. 겨울에 골드 애니버셜이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한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꽃색도 연하고 요 라인 생기는 거는 변함없이 라인을 그려주고 있네요.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이 꽃이 저 짙은 색깔이거든요. 근데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지금 연한 색깔로 꽃이 참 예쁘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네요.
겨울에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한 골든 애니버셜입니다. 이 꽃대를 몇 개나 올려주네요. 힘든 여름에 이렇게 꽃대 올려줘서 너무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조그만 포트에 있어요. 사각분 있는데 아랑 리틀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꽃이 색감이 참 고와요. 그죠? 작은 아이인데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네요. 그리고 우리 집 비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꽃을 이거 보세요. 이때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목대도 깨끗하죠. 저는 퐁퐁 뭐 퐁퐁 아니면 곰팡이에는 락스 스프레이, 퐁퐁 스프레이, 그리고 베이킹 소다 물, 그 3종이 저의 베란다 관리 비결입니다. 또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는 요거 좀 보세요. 제가 꽃이 질 때마다 잘라주는데요. 피치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미안할 정도로 꽃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제는 정리를 좀 해줄까. 맨날 그 호시탐탐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꽃을 계속 올려주니까 참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집 초록 장미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원종 에보니 좀 보세요. 정말 씩씩하죠. 호주 에보니도 잘 지내고요.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스텔라, 장미 같은 스텔라 좀 보세요. 요 아이는 슈퍼오션이에요.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인데, 그죠? 예쁘죠? 다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멀러도, 비를 흠뻑 맞았는데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푹 치마를 입지 않아서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요런 여름에 요런 철아들이 약간 조금 물음이 오기 쉽거든요. 철아들이 조금 돌연변이 요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봐야 돼요. 습에도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작은 화분에 아주 땡그랑하게 잘 지내죠. 요것은 효니분이에요. 효니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분인데요. 작은 어린아이를 도도다육님이 저에게 마리아 철아를 선물해 줬었는데 물렀어요. 그래서 해체해서 요 분에 심어놨는데 아주 무난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분에 심어주면 좀 물음이 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당인이랑 당인금들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풍둥이가 베란다 안에서 피었습니다. 여기도 그죠? 여기도 피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몇 개 맺혔는데요. 이 아이가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 봉우리 좀 보세요. 봉우리도 너무 예쁘고요. 매풍둥이 진딧물이나 이런 거 잘 껴요. 그래서 퐁퐁 스프레이를 제가 간간히 해주거든요. 잎에 보면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스프레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줬네요. 근데 창가라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니까 얘들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삭소름 보세요. 얼마나 그냥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지. 이 베란다 식물로서는 정말 삭소름이 누구 못지않게 멋집니다. 요거 제가 너무 키 크다고 잘랐거든요. 옆에서 또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화이트링, 키다리 화이트링 이렇게 꽃을 이렇게 진하게 색감을 올려줍니다. 정확한 화이트링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고수님들 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제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붉은 아이들이 습에 좀 취약합니다. 비를 좀 덜 맞추는 게 좋겠죠.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한 니트를 맞추고 이 아이는 빨간 아이라 빨간 아이들이 조금 습에 약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비를 덜 맞는 곳에 처마 밑으로 요 레드 에보니도 그렇게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아이 요 홍등도 빨간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록둥인데요.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 거예요. 빨간 아이 중에 홍조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이렇게 올려뒀는데 이 꼬지가 될지 안 될지 구독자님 선물 주신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러블리 로즈 제가 오늘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꼬지 한다고 쫙 뗐습니다. 통풍도 잘 되게 해줄 겸 해서 이 꼬지 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감할게요.
어차피 이 하엽이 많이 지는 여름이라 하엽 지기 전에 숭숭한 잎으로 잎꽂이 한다고 봄 삼아 잎꽂이 한다고 제가 많이 뗐거든요. 근데 제가 요 아이는 많이 안 떼고 한 화분이 두 갠데 한 화분은 완전히 작사를 냈습니다. 잎꽂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요. 두부판에 부드러운 흙좀 넉넉하게 섞어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대체로 잘 되는 편입니다. 잎꽂이가. 또 이렇게 잎꽂이가 되어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꽂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트 하트 여러분들께 날려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